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다이어트 성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이어트는 이제 왜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나이가 먹고 아까 소대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30대 때 술을 많이 먹고 네. 생활하다 보니까 네. 자연적이 살도 많이 찌게 되고 그다음 뭐 피를 검사를 해보면 뭐가 안 좋다고 하고 병원 가는 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또 어디가 의사가 어디가 몸이 안 좋다고 얘기 듣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네. 이래 하다가 어느 날 순간 내가 또 쓰러지는 건 아닌가? 이 가족도 있는데 이거 좀 대책이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우려가 너무 돼서 네. 일단 살부터 좀 빼자. 이 적정 몸무게라는 게 보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건강 때문에 사실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이어트 대부분 많이 결심하긴 하지만 네. 다 실패하잖아요. 맞습니다. 성공하셨나요, 결과적으로? 네, 했습니다. 다이어트 과정도 일단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새벽에 어차피 일어나니까 네. 새벽에 또 저희가 취미로 테니스를 시작하였었고 네. 아침에는 그 베란다에서 네. 이제 홈 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오. 베란다에서 진짜 팬티 하나만 걸치고 네. 베란다에서 아마 네. 그 웨이트를 하고 또 네.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요즘 애플리케이션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서로 일명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네. 카페에 다 모여서 서로 인증을 해가면서 저도 동료를 하고 네. 아침에 항상 숙취하듯이 네. 아침에 웨이트로 한 30분을 하고 그다음 유산소 운동으로 테니스를 한 1시간 반, 2시간씩 치고 네. 매일 같이 그걸 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얼마 동안 하셔서 얼마를 빼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4개월 정도 하니까 네. 좀 많이 빠졌었고요. 네. 아마 지금 몸무게로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진짜 그 4개월 정도 만에 몸이 확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네. 중간중간에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 자주 또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안 빠지고 하니까 이것밖에 안 되지? 네. 이렇게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래도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몸무게 측정을 좀 너무 자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끔은 아무것도 안 보고 네.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그냥 네. 그냥 제 패턴대로 그냥 하자 그렇게 했는데 뭐 안 보는 사이에 또 한동안 그런 측정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 확 내려가 있더라고요. 네. 항상 뭐 외국어도 그렇고 하지만 항상 계단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다이어트를 딱 결심하고 가장 힘드신 게 뭐였어요? 아무래도 먹는 거? 제가 술을 참 좋아하는데 네. 술을 자제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되게 스트레스였습니다. 네. 그럼 4개월도 한 잔도 안 드신 거예요? 먹었죠. 네. 먹었는데 이제 네. 양을 조절했었고 술이나 먹는 것을 많이 먹었다고 치면은 네. 그 다음날 그 이상으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을 거 다 먹고 네. 운동할 거 다 하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적더라고요.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제 비법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 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제가 생각에는 외식을 자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네. 집에서 밥을 먹었고요. 네. 그래서 제 첫 번째 요소는 네. 집에서 밥을 먹으라. 아내분이 싫어하지 않나요? 설거지는 제가 해야죠. 네. 네. 두 번째는 다 아시는 네. 답이겠지만 네. 술입니다. 술이 참 원수라고 하죠. 네, 네. 그렇죠. 술은 진짜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술을 네. 원래 얼마나 드셨던 거예요? 저는 술을 먹으면 이 밤에 끝을 잡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때까지 실려가본 네. 적도 없고 네. 네. 마시면은 네. 모든 사람들 다 집에 보내고 끝까지 남아서 네. 그렇게 가도 네. 멀쩡합니다, 저는. 야, 네. 그래서 저는 술을 한번 발동이 걸리면 많이 먹는 편이라서 네. 이게 저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술에 또 강하시고. 네네. 술 때 진짜 힘드셨겠다 그럼 진짜. 힘들죠. 예. 네. 아이고 진짜. 항상 많이 잡혀다녔습니다. 네. 또 이제 술 멀리하고 또. 네. 네. 세 번째는 뭐 다른 책에도 또 많이 나오고 다른 책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네. 특별하게 운동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네. 가능하면 걸으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웬만한 두 코스, 세 코스 거리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차 타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 가능하면 많이 걸어라. 네. 그걸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만 해도 이제 살이 충분히 빠진다? 와요,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시고 그 이뤄오시면서 정말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목표를 세우는 법이 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목표를 세울 수 있나요? 우선 저는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실패의 원인은 네. 남들 따라 하다가 아, 저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아. 저 사람은 이것을 해서 10kg를 뺐는데 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네.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처해진 상황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지 않고 네. 자기 페이스대로 하게 되면 네. 100%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럼 작가님은 뭐 예를 들어 어떤 걸 의식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뭐 네. 몸 뭐 살이 쪘다. 아, 예. 예를 들면 네. 남들은 영어를 저만큼 하는데 왜 네. 나는 요거밖에 안 될까? 아.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참 많았죠. 그래서 사실 영어가 모든 사람이 다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영어가 필요한 사람, 아 외국에 여행이 네. 필요한 사람들은 딱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회의를 해서 회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제 의사 전달만 가능하면 저는 네.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제 주위에 영어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와, 감탄을 너무 많이 해서 네. 나는 왜 저만큼 안 되지? 좌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뭘 하더라도 저렇게 안 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자기가 원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들만 해나가면 네.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건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책 쓰셨잖아요. 네. 책과 담을 쌓으시던 분이라고. 아, 네. 원래 독서 안 하셨나요? 아주 흉내는 많이 냈습니다. 네. 흉내라는 건 어떤 거죠? 갖고 다니는 건가요, 그냥? 아, 네, 그렇죠. 뭐 네. 옛날에 뭐 친구들이나 네. 좀 뭐 책에 써놨지만 네. 제 친구들은 뭐 다 서울로 좋은 대학교 다 가고 네. 오랜만에 만나면은 이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해진 듯한 네, 느낌. 네, 네, 네. 그래, 나는 뭘 할 수 있지?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간접경영학민 책 읽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네. 뭐 띄엄띄엄 책을 읽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막 몰입해서 매진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그냥 뭐 진짜 많이 읽으면 한 달에 한 권? 거의 1년에도 몇 권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시절에는. 네. 어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뭐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우선 네. 40대 중년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을 받고 네. 나도 한번 어떻게 성공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 뭐 그런 내용들을 그런 성공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네.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엿보기 위해서 일단 책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네네. 이제 공통점이 있으시다고. 네네. 우선적으로는 네. 그 사람들은 네. 한마디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뭐 보통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하고 네. 네. 거기에서 맞춰서 실천에 옮기는 그런 패턴, 그런 루틴을 네.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네. 네. 저도 많이 느꼈죠. 나만의 네. 관리, 나만에 대한 시간, 네. 나만에 대한 계획, 나만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루틴 이게 네. 다 갖고 있더라 네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뭐 많은 유명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점들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계획성. 계획성. 네. 네. 뭐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네. 뭐 대단하다 네.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네. 저 분은 뭐 일명 소위 금수저였겠구나. 네. 네. 운이 좋았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네. 그 사람들도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었었고 그 계획을 위해서 그 실천하는 그 모습들이 참
처절을 했을 정도로 네.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 패턴, 네. 그런 생활이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요. 혹시 그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야 생각나는 그 이제 성공한 사람 뭐 생각나는 책들 혹시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 내가 그때 그 당시에 나에게 큰 인상을 주었던 우선 저 안 그래도 최근에 읽은 것 중에는 네. 김성호 회장의 아, 네. 생각의 비밀인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 책을 보고 네. 좀 사실 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도 그 되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네, 강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책을 이제 그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작가님의 그 삶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었나요? 우선적으로는 그 성공한 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신감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런데 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자신을 믿고 밀어붙이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저하고 가장 큰 차이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저도 뭐 그 내용들을 보면서 네.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 네. 제만의 무기를 만들려고 네. 많이 노력하고 저의 강점이 뭔지 찾으려고 네. 백방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도 제 주변에 그 자신감이라는 게 이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자신감 생겨라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신감이라는 게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저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제 생각에는 아는 게 많다. 아는 게 많다? 네. 네. 자기만의 강점을 위한 뭐 예를 들면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네.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저는 아직도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리고 뭐 혹자는 저를 보고 이제 뭐 나이 50 다 돼가는 다 되어 가는데 네. 이제 꿈을 참을 나이 나지 않냐. 네. 저 적성 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저는 아직까지도 고민한 게 제만의 브랜드가 뭔지 브랜딩이 뭔지 저의 강점이 뭔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화를 해낸다면 네. 좀 더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뭔가 강점 분석부터 해야지만 네. 좀 되겠군요. 그 이제 작가님도 이제 책을 아예 안 읽다가 책을 지금 이제 많이 읽으시고 이제 책을 쓰신 분가 있었잖아요. 네. 이 독서 습관을 이제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좀 해줄 만한 조언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네. 했으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바쁜 와중에도 항상 네. 뭐 일주일이나 아침 오전에 네. 정한 책을 얼마나 읽을지 표시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페이지부터 50페이지 꽂아두고 네. 뭐 중간중간에 읽는다든지 네. 갔다 와서 읽는다든지 그날 하루 분량을 딱 정해놓습니다. 네.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은 네.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일정한 분량을 매일매일 네. 읽는 그런 버릇을 좀 들이면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독서를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라면 몇 페이지 정도를 읽으면 좋을까요? 처음에? 요즘에는 뭐 집본 나오는 책들이 글자가 상당히 크게 나와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0페이지 정도 하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50페이지요? 네, 50페이지 많다고. 네,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안 되면 그게 힘들면 30페이지.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가님 책을 읽으시다 보니까 작가님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책을 이제 읽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 책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으세요, 지금? 저는 네.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의 실천 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네.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면은 뭐 이거나 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위에 보면 책 읽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정작 본인은 네. 본인이 해야 되는 행동을 네.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한 권을 읽더라도 그것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게 제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럼 최근에 그러면은 뭐 어떤 책을 읽어서 어떤 걸 실천하셨는지 혹시 있을까요? 요즘에 글쓰기에 대한 책을 좀 읽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도 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좀 돼서 그래서 또 말을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글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노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그 결국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까지도 해야 되는 행위의 하나라고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에는 뭐 말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주워 담지 못하지만 글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고 계속 고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너무 한 번에 잘 쓰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느끼게 된 게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글을 쓰는데 왜 이래 하나를 쓰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고치고 제대로 한 번에 싹 쓰지 못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이게 당연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글을 쓰면서 신중을 기하게 될 수 있었었고 이게 그런 걸 좀 받아들였습니다.